안녕하세요. 한그릇 마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료가 들어간 김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김밥에는 뭘 넣어도 다 맛있죠? 오늘은 각자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 만드는 김밥을 할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만의 김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한그릇은 LA 김밥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야채를 손질해서 씻어주세요. 계란 지단을 만들어주세요. 계란 노른자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쪽은 흰색 지단이고요. 이쪽은 노란색 지단인데요. 계란 흰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노란색만 하면은 계란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흰자 먼저 이렇게 걸러주세요. 노란 지단요? 땀은 금방 이렇게 돼서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은 소스를 만들 거예요. 마요네즈에 날치알을 올려주세요. 간장에 와사비를 넣어주세요. 밥은 뜨거운 것보다 식은 밥이 더 잘 어울리니까 미리 퍼서 식혀주세요. 김을 4등분해서 잘라줍니다. 라면도 같이. 이런 거는 왜 라면 국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김을 먼저 넣으시고 밥을 먼저 놔주세요. 밥은 조금씩. 조금. 그러고 아무거나 넣어서 먹으면 되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하얘가지고 맛있게 생겼다. 밥을 먼저 넣으시고 간장을, 간장 소스를 여기다 좀 넣으세요. 호호. 날치알 마요. 오만 골고루 다 넣을 겁니다. 아, 이거 색깔 예쁘다. 아들 버전. 호호. 어떻게 먹지? 김밥이 아닌데? LA 김밥이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이게 햄이 중요하네. 오늘의 한 그릇 LA 김밥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면 더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잘 어울리지?